명절이 지나고 나면 김장김치가 조금씩 싫증이 나죠? 이젠 푸릇한 김치나 겉절이가 생각날 때죠. 봄동 겉절이와 봄동 된장국 끓여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먼저 양념장을 만들어 잠시 숙성해 둘 거예요. 양은 봄동 약 500g 정도의 양으로 만들게요. 먼저 고춧가루 5큰술을 미지근한 물 5큰술 넣어 고춧가루를 불려줍니다. 멸치액젓 4큰술, 진간장 2큰술을 넣어주는데요. 간장을 넣어보세요. 훨씬 더 감칠맛이 난답니다. 직간장을 넣어주어도 좋고요. 설탕은 반 작은술 넣고요. 매실청 1큰술과 생강청 1큰술을 넣었어요. 생강청이 없으신 분은 생강 한 작은술을 넣고 설탕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. 다진 마늘 2큰술 넣어서 저어줍니다. 처음에 고춧가루에 물을 5큰술 넣어주었잖아요. 물을 넣지 않으면 양념장이 되어져서 봄동을 절이지 않기 때문에 잘 묻혀지지 않는답니다. 이렇게 걸쭉하게 양념을 해야 잘 묻혀져요. 랩으로 뚜껑을 덮어 봄동 준비하는 동안 숙성되도록 놔둡니다. 봄동을 준비해 볼게요. 봄동은 밑동을 잘라 밑동 부분에 약간 지저분하고 억센 겉부분은 떼어둡니다. 데쳐서 된장국을 끓일 거거든요. 봄동의 뿌리 부분만 도려내어도 되지만 이 봄동은 크기가 좀 큰 편이라서 반으로 자른 후에 손질을 해주었답니다. 껍질 부분을 떼어낸 후 낱장으로 떼어서 씻어줍니다. 봄동은 잎을 하나씩 떼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. 이렇게 서너 번 씻어줍니다. 씻은 봄동은 소쿠리에 받쳐 물기를 빼어두고 양념에 들어갈 부재료 준비하러 베란다 나왔는데요. 겨울을 지났는데도 고추가 참 잘 되었죠? 홍고추 두 개 따서 준비했답니다. 봄동이 큰 것은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. 작은 것들은 그냥 넣어주고요. 잎이 큰 것들만 잘라주시면 된답니다. 봄동 써는 방법은 방식이 없고 먹기 좋게 잘라주시면 된답니다. 대파 두 대는 뿌리 부분은 어슷 썰어주고 잎 부분은 길게 채로 썰어주었답니다. 대파가 부드러우면 어슷 썰어주어도 되지만 요 대파는 좀 많이 억세네요. 그래서 요 대파는 채썰기를 해주었답니다. 양파도 4분의 1개 썰어줍니다. 고명에 들어갈 홍고추는 씨를 제거하고 채 썰어줍니다.
홍고추가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괜찮답니다. 양념을 봄동에 고루 묻혀 버무려 줍니다. 제가 해마다 봄동 겉절이를 해본 경험으로는 봄동은 바로 묻혀 먹을 때가 제일 맛이 좋은 것 같아요. 가족의 수가 많지 않을 때에는 양념 반과 봄동을 반으로 나눠서 반만 묻혀 먹고 다음에 나머지 반을 묻혀서 먹는 게 가장 맛있게 먹게 되더라고요. 봄동에 양념이 고루 부쳐졌으면 썰어놓은 양파와 홍고추, 대파를 넣고 다시 한번 버무려 줍니다. 잘 버무려진 봄동 겉절이를 간을 본 후에 기후에 따라 싱거우면 소금 약간 더 추가해 주시면 된답니다. 구운 소금 약간 더 넣어 주었고요. 통깨만 뿌려주면 맛있는 봄동 겉절이 완성입니다. 기호에 따라서 식초를 넣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참기름을 좀 넣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족의 입맛에 맞게 만들면 된답니다. 이제 떼어놓았던 봄동 겉잎으로 된장을 끓여볼게요. 봄동은 깨끗이 씻어놓았고요. 팔팔 끓는 물에 집된장 크게 한 큰술 넣어주고 거름망에 걸러서 내려줍니다. 코인 육수 한 개 넣어주었고요. 봄동은 길게 잘라 넣어도 되고 2cm 정도로 잘라주어도 되고 자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. 저는 봄동을 썰어주기도 하고 반으로 잘라주기도 했답니다. 팔팔 끓는 된장 국물에 봄동 넣어주고 한 소끔 끓여줍니다. 표고 두 장 채 썰어주고 겉절이하고 남은 양파도 채 썰어줍니다.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송송 썰어주면 되는데 이 홍고추는 청양고추라서 매운맛이 강해서 두 개 사용했답니다. 대파도 송송 썰어줍니다. 한 소끔 끓은 된장에 표고와 양파, 마늘 한 큰술을 넣어주고 한 소끔 더 끓여줍니다. 한 소끔 더 끓고 나면 간을 보고 된장의 염도에 따라 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된장을 약간 더 추가해도 되고요. 소금이나 액젓으로 간을 더 하시면 된답니다. 봄동이 부드럽게 익었으면 청양고추와 홍고추, 대파 넣어 살짝만 더 끓여주면 구수하고 달큰한 봄동 된장국이 된답니다.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